전화도 전화도 해봅시다. 막지 말고 잠깐 스케치만 하고. 다시 왜 날 밀어 이 사람아? 뭘 밀었습니까? 뭘 밀었습니까? 야야야 싸우지 말고 싸우지. 이런 이 싸우지 싸우지. 뭘 밀었습니까 지금 다 밀 안 밀었어? 아니 싸우지 말고. 안 밀었냐고? 싸우죠. 저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싸우지 말고 잠깐만. 2-3분만 오케이. 2-3분 오케이. 2-3분 실장님 얘기해줘. 왜 실장님 얘기해? 나 실장님 말씀하셨어. 잠깐 잠깐 막지 마시라. 스케치만 잠깐. 자 조용. 카메라 스케치 끝났으면 나가세요. 말씀을 좀. 나갈 남은. 뭘 이렇게 다 보여주지 왜? 취재를 안 시켜. 아니 언론도 알아야죠 내용을. 아니 언론을 피하는 의장이 어딨어? 언론을 피하는. 응? 언론을 왜 두려워하냐고. 얼굴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 아니, 다시면 안 돼요. 안 간다니까. 아, 근데 카메라를 왜 뒤에 치냐고. 아니,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나가세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네, 그만 나가주세요. 바깥쪽으로 좀 나가주세요. 아 뭐가 그렇게 캐릭터입니까 도대체. 차를 몰려가니까 낮춰요. 양이 좀 갈게요. 네, 그만하십시오. 양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부장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케치 끝났으면 나가주세요. 네, 스케치 끝났으면 나가주세요. 기자면 나가주세요. 한 번 갔어. 그 다음에 빠지고. 다쳐요. 뭐야 나도. 안녕하세요. 뭐야 도대체. 하지 마세요. 무슨 마당으로 카메라 내보내는 거야. 카메라 좀. 누구야 도대체. 좀 나가 주세요. 내려 주세요. 위험한데 내려 주세요. 제가 이런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가 수사할 때도 저희가 민주당보다 두 배 많은 의원수를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선거에 녹인 이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얼마나 많은 우리의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자비하게 그냥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요? 의장님 이런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여야 5당이라고 하면서 맨날 같이 앉히십니다. 여야 5당에 무슨 야당이 있습니까? 전 다 범여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패스트트랙을 추인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사보임 절차가 되는 것 같아요. 사보임 절차 국회의장께서 허가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안 하시겠죠?
이거 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런 길로 가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정말 국회의 오랜 어른이시라면 이걸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보임을 허가해 주시는 것은 결국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함부로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데 의장께서 장본인이 되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보임은 어떻게 보면 정도가 아닙니다. 오시란 의원이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위원인데 한마디로 오시란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회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보임 절차 절대 허가해 주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의장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씀하시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없다고 한 이유는 그 이유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신 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으로 표시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시뮬레이션 해보셨습니까? 결국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절대적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제도 아닙니까? 그 제도를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을 저희가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몸으로 막겠다는 것을 20대 국회 없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비판하시는 것은 의장으로서 합당치 못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가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의장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기타 저희 당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해주실 것을 저희가 청합니다. 옳소! 알았어! 아니 국회의원 발표를 찍은데 왜 자꾸 나가라 그래요? 제대로 해봐 안으로 들어가던가. 국회 최고 어른으로서 선거 제도는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왔던 쭉 불변의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어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최고 어른으로서 야 그러지 마라 어떻게든 합의해라 일방적으로 되면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최고 어른 맞습니까? 아니세요? 국회에서는 아니세요? 그 최고 어른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지 어른이면 말씀을 다 들어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우협의 상관한 기억이 거기서 말씀을 하셔야 되죠. 대파수를 원할 것 같은데 싶을 대목이 있어요. 의장님 제가 부추기지 않으세요? 의장님 제가 말씀을 변함이 없어요. 더하겠습니다. 어저께 바로 내가 기자회견하면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관행도 아닙니다. 그러면 스톱 시켜야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의장님이 특정정장을 대변하니까 문제가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원내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게 누가 없습니다. 원내대표님.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세요. 뭐라고. 의장님 제가 그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2017년 12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계특위 사계특위 구성하는 내용 합의하면서 그때 의장실의 속기사가 아마 저기에 배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계 특위는 입법위는 의장이 막아야 되죠. 그 대목은 사실관계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장실의 그 여부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건 불과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기억하시면 지금 당장 확인하면 되죠. 얘기로 보면 예. 지금 당장 확인하면 되죠. 의장실의 세 번째 의장과에 관련된 게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의장께서 확인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보임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거 아닙니다. 선거법은 상위에 의해서 통과한 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절대로 본회의에 참여 안 하시겠다.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걸 약속해 주십시오.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옳은 반응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님. 그 합의서가 의장님. 우회주의자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은 무슨 기본 우회주의라서의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이번 패스트트랙은 거기까지 관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가서 일반적인 선거법 안에 올라갔을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의장님,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단계예요. 앞으로 무딘장 하고 있어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패스트트랙 안이 올라가는 순간 무슨 합의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 선거제 합의가 선거제 합의가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의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본인 상정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야가 입성하시면 그 말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득이할 경우에 도리가 없어요. 아니 부득이할 의장의 자장이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국회법을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의장의 권한이 있다면 그 행사를 하겠고 의장님 자 아까 합의서가 있다면 그 합의서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럼 약속 위반이고 그 합의서가 설령 있고 없고를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의 오랜 관행과 불문율을 지켜야 될 책임이 국회의장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합의서 유무와도 상관없이라도 선거제 관련해서 선거법은 반드시 국회의장 선출하고 합의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권한이 있다니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내가 그걸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는 좀 안 됩니다. 영광하시는 모셔서 얘기도 안 들어요. 의장님 그 국회법 따르면은 집권상관할 때는 기행돼 있다. 전자시면 또 전시 또 사전 국가 비난 사태나 집권상관할 때 선거법 개정할 때 집권상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뭘 다시 한 번. 집권선전할 때는 전제 의장님 할 수 있는 역할 다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사보임 인정 안 하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안 하면 됩니다.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박하신다고 법박이 아니에요.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문에서 매달려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나는 내 소신껏 했다. 내 소개법대로 해야지. 소신은 진짜 법치주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법원 자리에 온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러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법위원회 내가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사법위원회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수도 홀쌤어요. 야합을 하기 위한 사고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옳지 않은 말입니까? 사실감정 바른미래당이 지금 겨우 한 표 차이로 그 말도 안 되게 지금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상의사님 10만원입니다! 이상의사님 10만원이에요! 본인이 동의한 거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건 다른 겁니다. 사고임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혼이 만듭니다. 부장님 마지막까지 일단 할 겁니다. 그 그러나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합니다.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 의원이 사임서가 전혀 모르겠어요. 난 오모가 뭔지 네? 저 사개특위에 누가 사고인지 사고 이 중대한 사안을 의원님께서 아셔야지요.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 몰라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겁박에 의해서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절대 안 해요. 아니 겁박이 아니라 어제 편으로라도 안 해. 겁박이 아니라 내가 안 한 거야. 아니 겁박이 아니라 의회의 오랜 관행과 불문율을 지켜야 될 책임이 물론입니다. 불문율이 있습니다. 난 다 한 번도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안 하기 위한 장이 없어요. 의장님 이건 안 된대. 의장님도 국민이 뽑은 의원이고 저희도 의원입니다. 하지만은 저희 회의를 진행한 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무신? 그런데 여기서 겉바지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당연히 그 당들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판단은 국민이 하죠. 의장님 국회법 질문 좀 할게요. 겉바지냐 아니냐는 국민이 다 판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회법 48조에 아니 난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특별위원회 경우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개선할 수 없다. 국회법 48조에 나와요. 그것들이 지키실 거죠?
당연하지, 지켜야지. 정계일 때가 아닌 임시일 때는 자, 1항과 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내에 개선될 수 없다. 이렇게 임시회의 중에는 개선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 국회법 의장님이 지키셔야 되죠. 국회 관행 다 검토해서 결정. 여기 분명히 48조에 나옵니다. 약속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죠. 아니 그런 게 안 되니까요. 아니 여기 국회법이 대장이 있잖아요. 다른 조항이 걸친 것도 있을 수 있고 권투해야 네. 돼요. 아니지 여기 이게 이겼다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면 하시겠다는 게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원님 교체도가 답변 안 해요. 권투하는 그 단계가 없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요 규정은 관례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안 지키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 게임을 안 지킨다고 예단하지 마세요. 선거법 제도는 오랜 관행으로서 불문법 불문일이 됐는데 그거는 또 지키겠다 말씀 안 하시고 얼마나 기본적인 겁니까 부장님. 내 권한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왜 근데 왜 여야가 합의를 하시지 않고 그 권한이 아닌데 부장님 그만두세요. 아니 만약에 그걸 야당으로서 부장님 사퇴하세요. 여당을 하시든지 모든 상정 권한은 부장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의장 제대로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답변 답하세요. 답변이 여기까지 오는 배경이 뭡니까 도대체. 의회사상 최대 지지율로 나 찬성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최대 지지율로 잘못한 얘기를 하세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시잖아요. 뭘 권한 때문에 그걸 덮어놓고 야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시죠? 지금 헛소리야? 아니 이렇게 하는 거 국제 정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국제 정권이라는 거예요. 야당을 이렇게 찾아내요. 겪어봤어요? 이런 게 국제 정권이요. 경험해봤어요. 저도 민주화라고 했어요. 저 김대중 대통령 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행정부 국회 정권이 하는 짓이라는 거. 말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세요. 마지막 말 한마디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국제 정권이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질문을 공개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잠깐만. 무슨 소리 하시라고 질문을. 잠깐만. 난 어느 의원이나 질문하여 오신 거에 대해서 문서로 다 답변해주세요. 걔가 말로 하는 데지 문서로 하는 거지. 문서가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지금 몇 년도 되고 그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상임위 사오임에 관해서 국회 자체를 국민들이 무섭게 봐요. 사오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를 우리 수행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국회 사오임에 관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사오임으로 차분하게 우리가 우리를 무섭게 하면서 남이 우리를 무섭게 하라. 대통령이 우선 우리 국민이 우리를 우선 이게 국회가 난장판이 이게 뭡니까? 의장 지내와가지고 이게 뭐하잖아요. 의장님 국회의원은 개인의 헌법기관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민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 의장 잠깐만 의장 하나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사국장이나 누구를 불러서 여기서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는 임시회 중에 필요하면 사례를 막 했어요. 해서 소위 저격수란 의원들을 이상위에도 보냈다가 최상위에도 보냈다가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8년 4월에 조문을 개정을 해서 임시회 중에도 사보임을 못하도록 이거는 못을 박았습니다. 하고 정기회 중에도 사보임을 하면 한 달 이내는 다시 사보임을 못하도록 합니다. 2018년 4월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관리 이런 그걸 운운하시면 안 되고 그게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국회법을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시면 의사국장이나 불러서 이 조문 임시회 중에 사고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 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나갈 때 의장님, 우리가 나갈 때
국회의원님 하는 데서 맞아요. 아니, 혹시 가면 대한민국 의원이 뭐고 이게 대한민국 의원이 내가 의장을 못 믿게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말이 맞아. 못 믿겠다 하세요. 국회의원이 다 못 믿겠어? 하세요. 의장한테 확인을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경호원 진짜 안 믿겨. 경호원 믿겨. 의원들 사이에 잘못을 나오라고. 아니 경호원 믿겨. 확인을 나오시라고. 야, 모르세요. 자,